소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소운자빵이고요. 김이요. 1500년대 초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. 밑술 빚기. 1. 정월초에 쌀 6대, 백미 쌀 3대, 백미 6대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묽은 죽을 쑤어 아주 차게 식힌다. 2. 6월 유두일에 만든 누룩가루 2대와 밀가루를 2대나 큰 한마를 섞는다. 3. 항아리에 담고 동쪽으로 향한 복숭아 가지, 나뭇가지로 저어준다. 1차 서술 빚기. 1. 2월에 해당화 싹이 눈을 틔울 무렵에 백미 5마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하룻밤 불린다. 2. 불린 쌀을 푹 쪄서 물 5마리에 담가서 아주 차게 식힌다. 3. 앞서 빚은 밑술에 넣어 담는다. 조심스럽게 부어 밑술 아래가 흔들리게 말아야 한다. 2차 덧술 빚기. 1. 술이 있기를 기다려 백미 4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물에 담근다. 2. 불린 쌀을 쪄서 밥을 지어 물 4마리과 섞고 앞서 철암 밑술 위에 조심스럽게 붓는다. 3차 덧술 빚기. 1. 또 술이 기기를 기다려 백미 3마를 여러 번 씻어 쪄서 익힌다. 2. 물 3마를 섞어 식혀서 앞서처럼 밑술 위에 조심스럽게 붓는다. 만약 술을 오래 쓰려고 하면 앞서 술을 빚는 법대로 위를 덮으면서 덧빚으면 무더운 여름에도 변하지 않고 술 색깔이 맑고 맛이 독하다. 만약 맑은 술을 한번 쓰고 탁해지면 찹쌀을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죽을 쑤어 아주 차게 식힌 후 앞서 만들어 놓은 누룩을 섞어 항아리 밑술에 덮어 붓는다. 술이 맑게 익으면 쓴다. 술그릇이 차가운 물에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, 복숭아,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.